오케이, 튀김기 엄청 좋아졌고. 좋았다. 아, 이게 또 언제까지 버틸라나. 소육 수육 애매한데? 서빙 범위에 제한이 사라진다고? 포만감 40감손 선 넘지. 해보자구요. 어, 고렇게 좋은데요? 버립니다. 버리고 갑니다. 그렇게 해서 빵, 생선 다 골랐지. 아, 없어 이제. 난 망했어, 씨발. 난 망할 거야. 느려지는 게 안 나와. 나 망할 거야. 어? 고로케가 혼자. 오? 고로케가. 아니 얘 지금 얘가 지금 어? 아니 제가 어? 아니 0.1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0 어?
어? 포만감 30% 황금 접시? 나 아까보다 많이 버텼지? 아닌가? 어? 이번에 얘가 황금 접시다. 오, 딜 무슨 일이야? 이번에 얘가 황금 접시네. 뭐라? 뭐라? 진짜로? 진짜 이 메타로 이길 수 있다고? 어? 오호. 오호호, 잠깐만. 오라라. 아, 씨발, 잠깐만, 한 개가 온 거. 어? 생선이 포함된 요리에 포만감 20% 증가? 어? 오! 오호. 오호. 오? 마지막 판 아니에요, 거의? 아니 이거 레벨 1짜리
요리로 깰 수 있다고? 아쉽다. 깨기겠는데? 이제 아이템 쓰면 되지 여기서. 오케이. 식당 오픈. 배속 줄이고. 자. 보스 나올 때까지 대기. 나왔다. 잠깐만. 이겼다. 어, 됐다. 이게 됐네. 오. 어, 이게 되네요. 오호,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 빵 모자를 많이 얻지는 못했다. 아. 뭐냐? 이거 찍으려면 이것까지 다 해야 돼? 아, 에반데. 재밌긴 하네요. 근데 아 근데 뭔가 너무 한계가 보이는 그런 거랄까? 뭔가 좀 누가 나온지나 좀 볼까? 이번엔 좀 그거일 수도 있거든요? 동선 짜는 맛이 좀 없어 보인다. 캐릭터가 인정. 거의 딱 한 번 박아두면 뺄 일이 없는 듯? 얘도 거의 지금 베스트거든요? 근데 이번에는 좀 높은 요리를 가져갈 수 있긴 함.
새우튀김이 뒤져야겠는데? 아, 근데 새우튀김 위치가 또 애매하네. 그나마 여기? 진짜 그나마 여기? 얘네는 뭐 분열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데미지 높은 게 장땡이긴 하거든요? 이번엔 돈 모으다가 한번 퀄리티로 가보죠? 애매하죠. 뭐 없습니다. 애매합니다. 야, 근데 얘네 미치긴 했다. 혼자서 몇 명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아, 튀김 소보루. 날 우승으로 이끌어줬던 감튀? 감튀 좋지. 새우 버터구이 잘 가고. 아직 뭘 메인으로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. 고민된다. 어? 아, 피쉬앤칩스. 아까 나쁘지 않았는데 왜? 건너뛰어. 혹시 제가 망한 걸 눈치채기엔 너무 늦었나요?
오 예. 어? 제자리에 멈춰선다?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이제 슬슬 뭐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. 그지? 아 이제는 좀 버티기 힘든데? 이게 버미딜이라는 게 딱히 없어서 닭가슴살 샐러드 한번 쓱쓱 넣어볼까요? 돈가스 빼고 도구 세 가지, 재료 세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최선의 배치인 것 같긴 해요. 자, 최적화 해봅시다. 꺼내서 도마 쓰는 게 다 쓰네요. 지금 위치 나쁘지 않고요. 지금이 딱이네요. 해보죠. 야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애매한데 도구 강화를 해볼까 슬슬? 오케이. 오케이. 오, 10% 확률로 음식량 1분이죠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어? 어 이 정도면? 어, 어? 20% 확률로 1인분 증가?
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?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일단 치킨버거 골라. 서빙 범위 증가 좋거든요. 어? 어? 주변에 있는 손님에게도 나눠 먹기? 나눠 먹기. 아, 난 아, 나눠 먹기. 40% 감소한데 주변 두 명이면 나쁘지 않은데? 그냥 대충 양상추 정도에다 양배추 정도에다 넣어버릴까? 그지? 양상추 정도에다가 넣어버리면 부담 없지 않을까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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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고추 절대 안 쓸 것 같은 고추. 오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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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나눠봤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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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쥬. 오케이 손님들 방문 시간 10% 파스타 샐러드 아 면? 아 다행이다 면 아까 고추였지? 다행이다. 감튀 치킨 새우 버터구이 안쓰지 우리. 자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아 면 넣으니까 이 냄비도 추가돼야 돼. 아 이거 어떡하지. 어때 얘들아 이거? 나 이거 너무 욕심이야?
같이 쓰지 말고 한 줄 더 하자고 그냥? 이렇게 하잔 말이죠. 지금 님들 말은 이거죠. 와, 이거 나 욕심인 것 같다. 나 욕심 부리는 것 같다. 뭔가 이거 욕심이네. 최적화 한번 해볼게요. 면은 국통에 들어가고, 양배추, 토마토는 썰고 닭고기도 썰고 5분 들어가야 되네. 이게 나을 것 같은데? 아까보다 빨라? 가보자. 해봐. 조졌다. 개 같은 거 나왔다. 여기서 닭고기 가버려? 괜찮지? 야, 좋은데? 나눠 먹기 미쳤다. 5% 미쳤다. 끝. 풀감 0%. 와우. 자,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로스트 치킨으로 갑니다. 아 씨발, 이거 닭고기잖아. 아, 못 움직이는 거 토마토로 해야 되나? 야, 씨.
아 잠깐만 소모하지 않는다고?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? 저 이제 난이도 5짜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죠? 굳이 이거를 바꾸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아, 씨발 저. 어허. 아하. 아하. 어. 어. 아, 연어버거. 지금 우리가 치킨이 큰 의미가 없긴 해. 우리 지금 양상추가 메인이라 치킨이 의미가 없긴 해. 큰 의미는 없어. 근데 뭔가가 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나 들어가. 에반데. 아 그리고 얘들아 뭔가가 얘도 위치가 여기여야 될 것 같지 않냐? 여기나? 여기? 이게 맞지 않을까? 그치. 뭔가 여기서 두 개가 같이 쏘니까 조금 뭔가 비효율적인 느낌이 나지. 그치. 만드는 속도는 아까랑 비슷하거든? 왜 아까가 더 잘 만드냐? 속도가 더 느려졌는데?
한번 봐봐. 이제 아까랑 살짝 비슷해졌거든? 쓸데없는 이동이 있나? 이렇게 하자. 아, 연어버거. 아, 연어버거. 대보스용 그거야? 아, 연어버거. 다 썼네요, 저희 지금. 안 쓴 재료가 없네요. 뭐 어쩔 수 없나? 양파? 양파 정도? 확실히 그죠? 이게 더 알뜰형인 것 같아. 더 알뜰해졌네. 어? 재료 상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도구를 활용 가능한 만능 조리대 5대? 어, 잠깐만. 이거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거 연어버거 쌉 가능해졌거든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연어버거를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. 와, 이게 되네. 와,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되네?
연어버거 10개? 아, 애매하지만 가볼게요. 제발. 됐냐? 나 망했냐? 나 망해. 잠깐. 아직 안 망했어. 아직 안 망했거든? 아직 안 망했거든? 아. 아, 연어버거. 아, 얘 버려? 닭가슴살 샐러드 버리고 연어버거. 아, 이거 연어버거 맞아? 아, 연어버거. 근데 어차피 지금 아, 버려. 얘 어차피 의미 없어. 버려. 양 모르겠다. 아, 모르겠다. 와, 이거? 어, 이거? 오케이. 자, 됐고요. 아, 나 이거 봤는데 이거 느렸어 방금?
이거 봐봐 이거. 얘 느린가 봐봐. 아 옆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. 얘가 중요하거든. 얘 그냥 괜찮은 거 같아? 그냥 저냐? 두 개를 놔줘도 딱히 빨라졌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? 망했다. 망했습니다. 버거형 믿어보자고. 이거 괜찮냐? 더 느려졌지 아까보다. 아닌가? 해봐. 아, 네. 아, 해봐.
아. 가봐. 아, 저 함정이었네. 조리대 만능 조리대가 진짜 씨발. 아, 그 함정이었네. 아, 그 만능 조리대가. 아, 이게 진짜 함정이었다. 여기까지 합시다. 예. 네. 끝.